안녕하세요. 오픈CTI 오픈소스 플랫폼 유저가이드 3편으로 찾아뵙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이응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CTI 사이버위협 지표 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2편에서 수행한 부분에 추가로 쇼단,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픈CTI 커넥터는 타 플랫폼 연동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쇼단과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쇼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쇼단이란 보안 취약점을 가진 시스템을 찾아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검색 엔진인데요. IP를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IP에 대한 정보, 지원 서비스, 포트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OpenCTI 상에서의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는 쇼단을 사용하게 되면 공격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할지, 어떤 유형의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는지 등을 내부 지표 보강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쇼단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예전에 C2 서버로 활용되었었던 이 94.142, 138.6에 대한 IP를 검색을 한번 수행해 보았을 때, 열려있는 포트는 22, 80, 그리고 443 포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쇼단은 크롤러가 이제 배너 그래빙을 통해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구조인데요. 요청에 응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배너는 소프트웨어 이름이나 버전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설치 일자가 이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IP를 입력하면 정보와 포트, 그리고 서비스 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동은 2부에서 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YML 파일을 통해 코드 정보를 긁어 와서 그 포테이너의 웹 에디터에 추가한 후 환경 변수 작업만 수행해주면 됩니다. 쇼단을 연동할 때는 OpenCTI URL, OpenCTI 토큰, 그리고 쇼단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제 쇼단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UUID를 발급받아서 첨부해주면 되고, 쇼단 토큰 같은 경우에는 쇼단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수행한 뒤 API 키를 받아서 밸류 값에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를 확인해주면 이제 연동은 끝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OpenCTI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탭의 커넥터에 들어가서 쇼단이라는 이 커넥터가 잘 연결이 되었는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토탈인데요. 바이러스 토탈은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을 법한 사이트입니다. 파일이나 URL 정보를 주면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무료 웹 서비스로 여러 타 안티바이러스 엔진과 웹 스캐닝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해줍니다. OpenCTI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을 때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 그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 발견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정 악성 코드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나 공격자들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내부 보강을 수행해줍니다. 바이러스 토탈 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YML 파일을 긁어 와서 포테이너 웹 에디터 하단에 추가로 붙여주고, 이때 변경해야 할 부분은 네 가지인데요. URL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HTTP OpenCTI 8080을 기재해주면 되고, 토큰은 OpenCTI 토큰은 기존에 사용하던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해주며, 바이러스 토탈 커넥터 아이디는 새로운 UUID를 발급하고, 바이러스 토탈 토큰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계정에 대한 API 키를 발급받아 첨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서비스 동작이 확인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커넥터 탭에서 두 가지의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부 지표 보강 테스트를 위해서 Observation 탭에서 Observable
부분에 새로운 IP 버전 4 엔티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야 될 부분은 앞서 보시는 이 Create an Observable에서 IP 버전 4 어드레스를 선택해 주고, 그러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밸류 정보 빼고는 다 선택 옵션이라서 굳이 지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밸류 값과 author 그리고 label, marking까지 지정을 해주고 create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터 상에서 바이러스 토탈에 들어가 보면 시간이 조금 경과된 뒤에 completed works에 해당 지표 보강으로 9개의 오퍼레이션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을 통해 추가된 지표들은 그림과 같이 노트 정보라든지 그 IP에 대한 컨트리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자동으로 해주고, 마찬가지로 앞서 본그 RU라는 이제 컨트리 태그, 그 태그를 가진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가한 이 94.142.138.6에 대한 IP에서 좌측 하단에 추가된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ation 탭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IP 버전 4 주소 위협 지표에 대해 생성을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시연 영상을 통해 연결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쇼단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 쇼단에 대한 docker-compose.yml 파일에서 해당 소스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그웹 에디터에서 2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 넣어 줄 건데요. 먼저 여기서 커넥터 쇼단이 바로 이렇게 다음에 올수 있도록 위치시켜 준 다음에 버전은 위랑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penCTI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서도 HTTP OpenCTI 8080으로 맞춰주었기 때문에 변경을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OpenCTI 토큰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이 OpenCTI 어드민 토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커넥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커넥터 쇼단 아이디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맞춰서 커넥터 쇼단 아이디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쇼단 토큰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PT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커넥터 쇼단 토큰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커넥터 쇼단 아이디와 커넥터 쇼단 토큰인데요. 아이고, 여기서 커넥터 쇼단 아이디와 커넥터 쇼단 토큰을 추가해 줍니다. 이때 아이디 값은 저희가 알고 있는 UUID 값을 첨부해 줄 것이고요. 네, 쇼단 토큰과 같은 경우에는 쇼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API 키를 이제 로그인하면 API 키가 보일 것입니다. 이걸 show 버튼을 눌러서 해당 API 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토탈도 한 번에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internal enrichment, 이제 내부 지표 보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바이러스 토탈을 찾아주고요. 여기서 YML 파일에 들어가셔서 해당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 그리고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그 디펜스온 이 부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위에 부분은 날려주도록 한 다음에 버전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먼저 이거부터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penCTI URL은 위에와 같이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토큰 정보도 마찬가지로 OpenCTI 어드민 토큰을 사용할 것이고요. 커넥터 ID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의 고유 값을 넣어주어야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 ID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인바이러먼트 환경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아까 말씀 체인지 미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해준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의 환경 변수에 대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커넥터 바이러스 토탈 아이디와 커넥터 바이러스 토탈 토큰인데요. 아이디 값 역시 UUID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 토큰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셔서 준비된 여기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제 프로필을 누르면 그러니까 개인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API 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 API 키를 복사해서 네,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스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을 이제 수행하다가 기존의 그 VM 환경에서 오류가 나서 다른 이전에 구축해 놓았던 부분을 통해서 마저 이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쇼단과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플랫폼을 연동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이제 구축 환경에서도 바이러스 토탈과 쇼단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놓았고, 밑에도 이제 보시면 환경 변수도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update the stack을 수행해주면, 오픈CTI 환경에서 데이터 탭에 이제 커넥터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MISP와 그리고 쇼단, 바이러스 토탈, 저희가 이제 추가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에서도 completed work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쇼단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observation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create an observable에서 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악성 IP를 가져온 것인데요. 89.144.25.23에 대해 추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9.144.25.23이라는 IP 버전 포 어드레스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observable이라는 이렇게 표시가 뜨면서 좌측 하단에 이미 지금 바이러스 토탈에 의해
수행된 프로세스를 알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의 커넥터스로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 토탈을 눌러주면 저희가 이제 방금 수행했던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7개의 오퍼레이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IP 버전 4에 해당 IP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IP에 대해서 Ghostnet GmbH라는 이런 위협 지표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컨트리까지 이렇게 정보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로케이션에서 원래 컨트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로써 3편인 내부 지표 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